결승전에 남은 티켓은 단 한 장. 최강팀을 가려내는 숨막히는 대결.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인천 무비체육관대 투혼팀 K.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최강 파이터들. 그들의 숨막히는 혈투가 시작된다. 산타와 합기도를 물리치고 올라온 인천 무비체육관. 태권도와 합기도를 물리치고 결승의 문턱까지 온 투혼팀 K. 마지막 결승 티켓의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리얼격투 스트리트 파이터의 고재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4강전 그 두 번째 네. 매치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인천 대호 합기도가 결승에 올라가 있고요. 그렇죠. 오늘 이기는 팀이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을 놓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격투기와 킥복싱이 이제 우리 네. 4강에 이제 올라왔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두 그런 무술은 형제 무술이에요. 네.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운지는 모르겠지만 네. 로킥과 니킥 서로 어떤 강한 파워풀한 그러한 무술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한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어떤 도장이 또 예. 엄청난 시합을 4강전에 펼칠지 지금부터 BCR 같이 만나보시죠. 보시죠. 오늘의 이종무술 격투기 대 킥복싱. 최고의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한 치열한 승부. 그리고 드디어 최후의 승자가 가려질 날이 다가오는데 마지막에 웃는 자는 단 한 명. 과연 어떤 선수가 최고의 자리에 등극할 것인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애용하는 캐틀벨과 볼텍스. 오늘 좀 더 강한 체력을 쌓기 위한 선수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기구들이다. 코어를 좀 강하게 하는 코어가 강해야지만 이제 좀 더 빠른 펀치를 좀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펀치나 킥이나 그런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코어 트레이닝 합니다. 더욱더 강력한 펀치와 킥 공격을 위해 캐틀벨을 이용해 집중 강화 훈련에 나선 선수들.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에만 이제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일을 하면서도 체력을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명승부를 펼쳤지만 아쉽게도 부상을 입은 이향우 선수. 다행히 그렇게 큰 상처는 남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그에 따른 대체 선수가 다행히 강한 선수가 대체 선수로 나와서 이향우 선수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향우 선수의 빈자리를 채울 강력한 펀치의 소유자 김경남 선수. 끝까지 내가 다운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합 초반 러쉬가 돋보였던 신예 김지용 선수. 네, 권장님이 그 수건을 턱 밑에 대고 그 떨어뜨리지 않게 그만큼 턱의 힘을 턱으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버릇을 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단 한 점의 실수도 없는 명승부를 위해 단점 보완에 나선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의 현장. 처음엔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합 전에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펀치를 구사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에 돌입하고 그냥 바닥에 치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잡으면서 그냥 우리 그냥 바닥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틀면서 때릴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공을 이용해서 그 밸런스를 잡으면서 펀치를 같이 이용하는 동작입니다. 지난 경기 복귀한 K우승을 거뒀던 정찬성 선수의 시합 모습. 생각 안 하고 날린 건데 맞아가지고 아우 근데 너무 발의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순간 좀 나도 모르게 너무 기뻐했던 마지막까지 투리를 불사르는 선수들 호스케 파이팅! 파이팅! 과연 결승 티켓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자 그렇습니다. 네. 두 도장 인천 무비체육관 대 투혼 팀 K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두 도장이 나왔을 때 보면은 네. 많은 KO가 났고 그리고 정말 많은 난타전 그리고 엄청난 시합이 됐었어요. 팀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격투기의 명가 인천 무비체육관 대 네. 킥복싱 종합무술의 명가 투혼 팀 K는 네. 국내 종합 격투기를 이끌고는 그런 두 도장이기 때문에요. 강력한 그러한 선수층과 그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VCR 보셨으면 네. 아시겠지만 정말 양 두 도장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네. 하드 트레이닝과 정말 좀 이렇게 다듬어졌어요. 네, 도장에서도 스파르타는 어떠한 그 여태까지 겪고 있었던 네. 그러한 기술들을 배워왔지만요. 이번에 무브먼트 트레이닝을 했는데 네. 효도루라든지 그다음 UFC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무브먼트 트레이닝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핫 트레이닝을 받고 나온 양 네. 도장입니다. 한 단계 인천... 업그레이드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인천 무비 체육관 대 투온 팀 K입니다. 과연 어떤 도장이 승리를 해서 인천 대호합기도와 결승 네. 우승흥행을 놓고 버릴지 자 오늘 기다립니다. 4강전 두 번째 매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1경기 출전 선수. 오늘 첫 번째로 시합을 하는데 긴장 같은 거 안 되세요? 긴장이 항시 되는데요. 뭐 해야죠.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아 준비 잘 못했습니다. 아니요 저 말 안 하고 왔습니다. 걱정하실까 봐. 예 항상 말 안 하고. 여자친구 말했나요? 여자친구는 말했죠. 인천 무비체육관 박일주 선수 투혼팀 K 정찬성 선수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인천 무비체육관의 박일주 선수 대 투혼팀 K의 정찬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차이가 이제 12살 차이가 이제 나는데요. 네. 그 우리 박일주 선수는 172cm에 69kg 정찬성 선수는 174cm에 69kg 체중 차이는 비슷하지만요 이 스태미나 차이에서 어떨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박일주 선수는 4강까지 정말 그렇습니다. 뭐 나이 어린 선수를 다 상대했는데 뭐 체력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이긴 경기를 보게 되면 다 판정승으로 이겼는데요.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제 200기 첫 번째 경기입니다. 시작합니다. 로킥 박일주 선수 좋아요. 로킥 좋죠. 그렇습니다. 자 결승 로킥 아웃락하죠. 자 높아 이거는 지금 가죠. 실수 없는 지금 주먹이 난타들을 지버리고 있습니다. 투원 팀 K 정찬성 선수는 박일주 선수 지금 그 그렇지 해서 정신을 차려낼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투원팀 K 정찬성 선수 역시 나이가 젊음을 투원의 체력을 바탕으로 소나기 펀치를 뽑고 있습니다. 정찬성 선수는요 저번 그 신촌 청문회 했을 때 김대명 떠오르는 김대명 선수를 넉다운 시킨 장본인이에요. 그죠? 초반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을 텐데 박일주 선수가요. 오케이. 아 박일주 선수의 그 멸치도 대단한데요. 자 투원팀 K의 정찬성 선수는 스태미나도 좀 아껴야 되고요. 2005년 박일주 선수는 좀 전력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박일주 선수가요 그 1라운드 지금 왜냐면 지금 이제 그 4강전 2분 3라운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운! 이거 지금 박일주 선수가요 3라운드까지만 간다면 네. 이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텐데 2라운드 초반전에 지금 전문에 지금 밀리고 있어요. 박일주 선수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원투스텝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니킥 자 박일주 선수 30초 남았는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운 자 첫 번째 이깁니다. 좋아요. 넉다운 시킨 장본인 선수가요. 박수 선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는 투팀 K의 정찬성 선수가 멋진 KO 승을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정찬성 선수 시작부터 난타전을 방불케한 두 선수 계속되는 정찬성 선수의 하이킥에 다운된 박일주 선수 강력한 리킥에 다시 한번 다운되고 말았다. 정찬성 선수의 완벽한 승리.
두 번째 다운 언제? 아 그냥 처음에는 그냥 KO로 이기려고 그런 건 아닌데 손에 느낌이 와가지고 계속 러쉬를 한 게 2라운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이게 토너먼트라서 다음 경기를 대비하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당연히 빨리 끝내야죠. 아 여기 넘어오실까나? 뭐 그냥 몸에서 순간적으로 얘 뭐 눈 부위가 찢어진 건 이외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눈 찢어져서 어떡해? 됐습니다. 제2경기 출전 선수 얼굴만 때릴 거야. 얼굴만 때릴 거야. 막쳐. 얼굴만 카바 잘 올려서 방어 잘 하고 저희 이제 주특기는 킥이나 니킥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또 쉬어가지고 두 번째 시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시합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1라운드. 오늘은 여자친구가 안 왔어요. 왔는데요.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응원 한마디 해. 아니. 오, 왜 자꾸 도망가세요? 안 해. 스토커, 스토커. 인천 무비체육관 남궁영민 선수. 투혼팀 K 김영태 선수. 자 오늘 두 번째 시합입니다. 인천 무비의 남궁영민 선수 대 투혼팀 K의 김형태 선수입니다. 남궁영민 선수 그 인천 무비 체육관의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경기에서 남궁영민 선수 상대가 김형태 선수인데요. 네. 키가 비슷합니다.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합을 무조건 이겨야지만 그렇습니다. 1대1로 비기고 이제 결승전을 갈 수 있는데요. 그렇죠. 남궁영민 선수가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건 남궁영민 선수보다 키가 작았을 경우에 아 전혀 믿지 않아요 김영태 선수. 네. 근데 이 처음으로 남궁영민 선수의 신체 조건이 비슷한 선수와 지금 맞붙었어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다 여태까지 아, 아 이렇게 쳤고요. 아,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잘 돌렸습니다. 자 플레이! 아주 멋있는 지금 두 경기를 보시고 계세요. 자 이 투원팀 K 김영태 선수도 지금 스타일이 좋아요. 일단 야, 뭐 밀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죠. 그렇습니다. 전혀 밀리지 않고요. 한번 밀리면 자 남궁영민 선수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좀 맞아야지만 정신을 차리고 투혼을 발휘하는 선수인데요. 네 초반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타격을 아주 지금 그 와일드한 지금 경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과격해지고 있어요. 아 잠깐 타이밍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쓰러지는 상황에서 아마 니킥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경우에서 또 스톱이 되면 좀 어처구니 없죠. 네. 밑에 들어가요. 왼쪽. 예. 하지 않았어. 이 하나 둘 받으면 하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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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영태 선수에게 주의가 들어갔어요. 예, 그 저기 뭐 그 아, 서로 밀리는 차원에서 그랬는데요. 어쩔 수 없는 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은 이제 뭐 첫 번째 가벼운 주의로 들어갔습니다. 네, 뭐 가벼운 주의를 받은 뭐 김영태 선수죠. 아 안면 좋아요. 좋아요. 아, 우리 심판님이 힘이 좋기 때문에요. 이번 시합은 우리 MC들도 지금 가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아주 지금 몸싸움이 심합니다. 자, 라스트 30초. 자, 일단 남궁영민 선수는 이제 안면이 좀 약간 보이는데요. 이걸 로키 점프 니킥. 자, 플레이.
자, 남인종 선수는 지금 안면 보다는요. 네. 로킥과 니킥을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우리 그 김영태 선수는 남근영 선수 약점인 안면타를 계속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레스. 네. 아, 김영태 선수가 계속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자, 라스트 5초. 5초입니다. 4, 4, 2, 1. 자, 여기. 1라운드 끝이 났습니다. 김영민 선수 키가 잘 갔을 경우에. 선수다 여태까지 아 잘 돌렸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 타격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킥을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점이 네. 안면타를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자 여기 일라운드 잘하고 있어. 이기고 있어. 안전하게 어깨 좀 힘좀 빼라니까. 어? 주먹으로 네가 거리만 잘 되면 네가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주먹, 주먹, 주먹. 주먹적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방어를 적절하게 못하는 게 그거야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다른 거는 다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 그렇죠. 파이팅! 파이팅! 자, 2라운드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뭐 1라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1라운드 상황에서는 안국영 선수는 니킥과 로킥으로 지금 면회를 했고요. 김영태 선수는 무조건 안면입니다. 네, 계속해서 역시. 자, 플레이! 야, 반경이 아주 넓어요. 좋아요. 전혀 두 선수 다 밀리지 않는 접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잠시만요. 브레이크. 아, 지금 당근영 선수 코피가 지금 많이 나 있는데요. 네. 안면에 큰 거 두 번 들어갔죠? 아, 두 선수가 지금 안면에 지금 상처가 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가격 사다 놓은 거죠? 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브레이크. 남근영 선수는 지금 안면이 약간 지금 네. 그걸 이겨내고 니키가 지금 로킹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김명태 선수는 무조건 안면으로만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좋아. 아주 양수 잘하고 있습니다. 자 로킥 저 로킥 하이킥 자 이번에 로킥 두 선수 깔끔하게 들어가시네요. 네. 복싱 선수와 킥복싱 선수 격투기 선수와 복싱 선수가 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로의 이제 전수위가 작전이 나온 거죠? 그렇죠. 저 앞면, 자. 자, 킥대 펀치 해보겠습니다. 킥대 펀치 해결. 그렇습니다. 남궁영민 선수도 좀 펀치를 뻗어보고 남궁영 선수가 이거. 자, 자 라스트 그 30초. 잡은 상태에서의 그건 안 되죠. 네. 따라서 또 그 기싸움에 또 달려있죠. 4, 4, 2, 1 끝났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끝. 남궁영 선수는 니킥과 네 계속해서 역시 로킥입니다. 잠깐만. 상대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다 맞지? 내가 다 맞지? 파이팅!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양 선수 뭐 죽자 살자로 네가 뭐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남궁영민 선수 여기서 쓰러지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남궁영민 선수 안 들어온다. 높이
좋아. 들어가다가 또. 자, 아이치로. 아, 좋아. 바디가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본 대상 바로 벗어나겠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아, 제가 지금 목이 쉬었어요. 어, 김영태 선수 살짝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 그래서 아니야. 그만, 그만,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벗고 좋아요. 자, 브레이크. 자, 지금 두 선수 다 그 3라운드로 처음 뛰는 건데요. 네. 정신력이 싸움입니다. 자, 브레이크. 아, 지금 너무나 시원한 경기. 아, 과연 시원키 다들 185가 다 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심판님들도 185가 다 넘어요. 제가 지금 한 발을 다 잃었습니다. 양 선수를 정말. 아, 어, 우리 심판이 또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저 안면이 지금 약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안면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안면이 약한데. 가드지 몰려야 될 것 같아요. 가드만 몰리면 지금 그. 아, 로킥 좋았고요. 지금 로킥과 지금 스트레이트의 싸움이에요. 자, 30초. 30초. 아, 지금 이거. 자, 로킥 마지막 라운드. 이거 양 선수가 만약 연장을 가게 되면은 뭐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아, 이건 안면과 정말 그 로킥 싸는데. 로킥. 아, 좋아, 일어나죠. 엄청난 로킥. 아, 남은영 선배 그. 자, 맞자. 시간 로킥 참 좋고요. 자, 플레이. 아, 좋아요. 우리 타이밍 딱딱 좋고요. 자, 라스트 10초.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지금 이거 자, 계속해서 안면 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안면을 하면 안 되는 거야. 3라운드로 185가 더 넘어요. 아, 로킥. 그 로킥이 싸는데. 자, 로킥. 아, 네. 자, 덕기가 잘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과연 양선수 지금 둘 다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영향을 받으면 양 선수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봐요. 그게 주먹이. 주먹이 하나밖에 없잖아. 주먹이 하나밖에 없잖아. 알았어. 오른발 쳐야지. 맨날 죽어. 오케이. 연장 가면 체력적으로 부담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배 많이 받으라고 그러지. 화살이 없나? 힘내, 힘내. 괜찮아. 주먹이 좀만 힘 빼고 쳐. 주먹이 너무 커. 숨 크게 쉬어, 크게 쉬어. 코로 크게. 이게 2인 것 같아. 상대가 반칙이 있으니까 아마 유지 않았을 거 같겠어요. 야, 화이팅! 선수, 위치로! 자, 이거 정말 떨리는 순간입니다. 남궁영미 선수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네. 좋은 정신간에 김혁태 선수가 이기면은 좋은 정신간이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심판 판정 2대1로 홈! 반대를 너무 많이 이용했어요. 자, 비슷한 실력으로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친 두 선수. 힘이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웠지만 킥 대 안면 공격의 대결에서 김영태 선수의 빠른 공격이 우위를 차지했다. 방송은 이번 경기는 투혼이라고 봐야죠. 실력을 떠나서 선수의 투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최고로 잘했습니다. 여지껏 KO로 이긴 것보다 오늘 이긴 게 제일 잘했습니다. 아, 지금 눈 부었어요? 네. 근데 이긴 소감이 어때요? 너무 힘드네요. 기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기쁘게. 아, 너무 힘든데 기뻐요. 아닌 것 같은데. 아, 다리가 아프네. 다리가. 형님 아십시오. 보는 사람이 아쉬운데 본인은 어떻게 있어요? 다른 기술은 없었는데 휘두르는 거에 제가 많이 맞아가지고 그 포인트를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뭐 물론
처음에 막 파이널까지 가겠다라는 거. 물론 그건 아마 체육관들이 전부 다 그런 희망을 갖고 이 시합에 출전했을 거고, 지금 4강까지라는 것도 솔직히 뭐 저희한테는 한 체육관에서 3명, 그것도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체적으로 조건이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해줬고 너무 자랑스럽고요. 정말 오늘은 멋지게 회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필요한 일이 있어서 미안한 생각하고요. 다음에 시합 있을 때는 이번 계기를 빌어서 그냥 열심히 해서 더 멋진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열격투 스트리트 파이터, 그 치열했던 8강전. 절도 있고 파워풀한 공격의 인천 대우합기도 김우배 짐을 상대로 3-0 완승, 처음으로 4강에 진출했다. 화려한 발차기의 절대 강자 팀 스트리트 파이터. 잡고서 초반 부진함을 보였으나 후반 들어 저돌적인 공격으로 역전극을 펼치며 하남 승리체육관을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다. 저돌적인 공격의 투혼팀 K. 실신 KO를 주고받으며 총무합기도의 거센 공격에 맞서 투혼을 발휘하며 2-1 승으로 4강 진출. 입식의 강자 인천 무비체육관. 전통의 권무원을 상대로 연장 판정승, TKO승, 투다운 KO승.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며 3-0 완승으로 4강 진출. 결승을 향한 네 팀의 치열한 대결. 4강전 첫 번째 경기에서 팀 스트리트 파이터 선수의 훈련 중 부상으로 손쉽게 승리를 거둔 인천 대우합기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남은 한 장의 결승행 티켓은 입시 강자 인천 무비체육관을 맞아 투혼의 힘을 발휘한 투혼팀 K에게 돌아갔다. 제3경기 출전 선수. 이번에 향우 선수가 다쳐가지고 새로 투입한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실 선수, 마지막 선수인데 저 스스로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나요? 준비는 많이 했어요. 타원이 크니까요. 그러고 세워줄 거예요? 야. 오늘 같은 날 너 없었으면 바로 죽은 거야. 미친다, 너 미쳐 이제. 오늘도 KO만. 예. 지든 이기든. 인천 무비체육관 김지용 선수. 투혼팀 K 김경남 선수. 자, 오늘의 마지막 시합이죠. 그렇습니다. 인천 무비의 김지용 선수 대 투혼팀 K의 김경남 선수입니다. 우리 김지용 선수, 그 전에 그 우리 투혼팀 K에서 두 번째 경기 8강전에서 이향우 선수의 부상으로 해서 이제 긴급 투여된 이제 선수죠. 참 많은 선수들이 긴급 투여가 돼요, 그죠? 예, 부상도 잦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의 좀 스태미나적인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일단 선수들 부상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투혼팀 K가 결승으로 올라갔지만 이 마지막 시합은 항상 자존심의 대결이죠. 그럼요. 우리 그 인천 무비의 우리 그 오케이, 스타 김지용 선수. 오케이. 예. 볼까요? 그럼 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뭐 저번 8강전에서도요 김지용 선수의 10kg 차이였지만 넉다운을 시켰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다운. 김지용 선수 대단한데요. 아니 이게 뭡니까? 김지용 선수 거물이 나타났어요. 무려 10kg의 차이. 그렇습니다. 지금 10kg의 차이가 나는데 김경남. 자, 아직 몰라요. 이거 보세요. 아직 몰라요. 예. 지금 서로의 어떤 지금 미친 듯한 한자죠. 그렇죠. 아, 척수로 들어간 게 좀 안타까운데요. 네. 자, 이제 뭐 양 선수 서로 다운도 주고받았고 긴장도 풀렸겠고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김지용 선수가 초반에 다운을 뺏고 나서 네. 견제를 하면서 좀 풀어왔으면은 네. 여유 있었던 상황인데
선수 계속해서 원투 원투 그걸 배운 대로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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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돼 17대 1을 했어요. 정 선수의 10kg 차이가 넉다운을 시켰어요. 아 다운이 다운 지금 미친 듯한 진짜 아 다운 다운 지금부터 시작 초반을 다운을 뺏고 나서 네. 어, 좀 풀어놨으면은 원투 원투 그걸 배운 대로 아 다운 안돼 안돼 그렇지 안돼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셋 천천히 네 다섯 지영아 눈떠 상대 선수가 눈만 다친 걸 떠서 조금 괜찮았어 눈떠 지영아 눈떠 천천히 숨 쉬어 천천히 괜찮아 숨 들어마시고 뱉고 눈 떠 아이스 빼 지영아 눈 떠 눈 떠 눈 떠 지영아 눈 뜨겠다 입 벌려 입 벌려 그렇지 지영아 안에 보이지? 예예 예, 예, 여기 오케이 지영아 안에 보이지? 응? 계속 가 안에 보여? 네 상상도가 너무 많이 걱정돼 눈 떠 눈 떠 오케이 살짝 일어나 앉아보자 가능하겠어 오케이 됐어 괜찮나? 뭘 어떻게 돼? 잘했어 기억이 안 나세요? 응 홍건 없음 정신없이 몰아붙인 김지용 선수의 공격에 김경남 선수가 다운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김경남 선수의 복수로 이번엔 김지용 선수가 다운됐다. 다시 한번 강하게 공격을 펼친 김경남 선수. 두 번째 다운을 빼앗았는데 펀치 공격에 잠시 정신을 잃은 김지용 선수. 투지를 보여준 김경남 선수의 KO스. 어떻게 된 거지? 네가... 제 천천히 하는 게 어, 별 보이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좌우로 타고 지금 괜찮아? 지금이요? 아 지금 괜찮아요. 예. 아니 그 누구랑 한 줄을 모르겠어요. 누구랑 했지 내가?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도전해보지 생각했어요. 지금 기회를 준다면은 언제든지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해야죠. 우비, 아이들! 한 장을 주목받았어요. 딱 느낌입니다. 예, 뭔가 부탁한 게 부딪히는. 처음에 나는 아찔했죠. 여기서 치는 건가 그런데 다행히. 빨리 정신을 차려갖고 다시 투혼을 부사는 게 승패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아까 다 안 찍었어요. 예? 아,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제 얘기하죠. 아, 차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음 경기 뛰겠어요? 아, 땀이 안 멈추네요. 그럴 것 같아요. 볼 때도 힘들어하고 이제 결승이다! 홍팀 K 화이팅! 마지막 합기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인천 대후 합기도 킥복싱의 투혼을 지키는 투혼팀 K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그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자 이렇게 해서 3대 0 완승을 네, 거두고 투혼팀 K가 결승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지금 숨이 터질 듯하게 지금 네. 봤는데요. 1경기 때도 그 타올이 투척될 정도로 네. 과격한 그런 경기. 두 번째였죠. 그렇죠.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접점을 벌친 남궁정민 선수의 아깝게 네. 이제 그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요. 면을 너무 많이 허용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 경기요.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초반에 그 우리 김지용 선수가 다운을 뺏고 나서 네. 너무나 그 과격한 어시를 통해서 네. 승리를 잡아버리겠다라는 그러한 그 의욕이 너무 앞서다 네. 나머지 김경란 선수의 회심의 럭키펀치에 아, 가고 말았습니다. 럭키펀치라고 할 건 없고 예. 뭐 카운터펀치였어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다운을 양 선수들이 주고받고 네. 정말 엄청난 난타전 속에 카운터펀치가 터에 걸려서 네. 심신 KO가 났어요. 네. 아, 정말 어찌됐건 간에 이 1, 2, 3 모든 게임이 엄청난 시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톤팀 K가 결승으로 올라가서 인천 대호 합기도와 야망의 결승전에 그,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솔직히 그쪽은 그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모든 경기가 끝이 났고요. 오늘 마지막 이 스페셜 매치가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스페셜 매치 좀 소개시켜주시죠. 대구 이종격 특유의 또 복병 우리 네. 정진동 선수. 네. 정진동 선수 참 잘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주 그 어떤 그 깔끔한 그런 경기를 하는 우리 정진동 선수고요. 네. 그리고 또 인천 대우합기도의 또 용병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장영진 선수 아주 기대할 만한 그런 두 선수 매치 보시겠습니다. 인천 대우는 매일 나와요, 그죠? 매주.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매치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스페셜 매치 복수전. 오늘 선수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선수 소개요? 그냥 자기 밥벌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서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 대우합기도 장영진 선수 대구 MMA 정진동 선수 자 스페셜 매치입니다. 인천 대호 합기도의 장영진 선수 대 대구 이종격 특유의 정진동 선수입니다. 두 선수 다 30대에 지금 그 나이로서 아주 깔끔한 경기를 하는 두 선수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 선수 다 뭐 20대 때 날라다녔어요? 아 당연하죠. 누가 더 높이 날랐나요? 아 어깨를 보면 날 것 같은데요. 네. 코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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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스페셜 매치 들어갔습니다. 자 양 선수 뭐 나이도 비슷하고 체력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오 랩트 좋고요. 자 3분 3라운드 MMA 방식. 아 로키 양 선수 좋고요. 뭐 양 선수 뭐. 아 저. 백투백 택다운 좋습니다. 역시 우리 그 장영진 선수는요 네. 궤적의 클튼 잭슨 캐럿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상체 힘과 하체 힘을 골고루 이용하는 그런 파워풀한 그러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양 선수는 뭐 너무나 노련하죠. 아 파워풀 좋아요. 너무 노련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정진동 선수도 지금 어떤 그 스킬적인 면, 기술적인 분도 자, 아, 그런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 빠졌고요. 양 선수들 보고 있으면은 자, 뭐 너무 서로를 잘 알고. 아 서로 지금 계속 포지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 포지션 싸움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포지션은 넘나드는 싸움에서 계속 지금 기술을 걸고 있는데요. 자, 뭐 양 선수의 타격보다는 뭐 기술로 제압하는 그 삼바. 자, 그 삼바 이어서 아 빠졌어요. 정말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무슨 그 외국 경기를 보는 듯한 지금 느낌을 들고 있어요. 자 대구 이종격 측의 정진동 선수 대 인천 대호 합기도의 장영진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 지금 그 이렇게 좀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계속해서 지금 그 포지션에서 네. 지금 하프에서 마운트를 타야 되는데 그걸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아 다시 또 이제 백을 또 내주고 역전으로 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격투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그라운드 싸움을 폈을 때 아 리버스 마운트를 지금 탔는데요. 네 좀 이렇게 지루하다고들 해요. 하지만 아는 분들은 이 그라운드에 펼쳐지는 이 박진감. 자, 길러틴 들어갔나 들어갔는데요. 자, 들어갔는데요. 우리 아, 빠졌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술 빠져나왔어요.
그럼요. 이 아는 분들이 이 시합을 보게 되면 정말 각진감 넘치고 손에 땀을 지게 하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한번 길러트 초코의 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들어갔다. 아, 이럴 수가 있네요. 야, 정진동 선수 역시 엄청납니다. 아, 체력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아, 로키 양선수. 어, 백선, 백선. 배정의 클린턴 잭슨이네요. 양선수를 뭐 너무나. 자, 그렇죠. 계속 포지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크 삼바! 해야 되는데, 그걸 기회를 주진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한번 길러트 쪽 외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들어갔다! 서로 지금 대단하다는 지금 그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그라운드 대결을 펼친 두 선수. 상대방에게 공격의 틈을 주지 않는 완벽한 방어와 적극적인 공격으로 결국 정진동 선수의 승리. 그의 노련미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조금만 조심해야 될까? 한대 맞으면서도 별로 반응이 안 됐던 게 우리 상대방은 의외로 좀 더 조급했고 그래서 이제 수입하면서 이제 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걱정하지 마. 또 이겼다. 자꾸 이기면 자꾸 걱정이 느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운동하는 거 반대할게요? 아니요, 반대는 안 하는데. 반대는 안 하는데, 이제. 힘들어야죠. 보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 저희 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한 게임 때문에 오는데. 사장님, 참고하실라나? 편집. 다친 사람 죽겠어. 잘하네, 드라마도. 아, 너 다리 크네. 예. 네. 초반에 잘 경기 푸는 것 같았는데. 어디서 좀 얽힌 것 같아요? 네? 아휴, 모르겠어요. 인터뷰가 되게 잘 해주나요? 아, 본래 말이 없어요.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본래 평소에도 그렇게 말은 많이 안 해요. 진 것도 있지. 잘하신, 원래 기량이 저보다 좋으신데 상대편 선수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제 결승인데 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결승? 컨디션 조절하면서 잘. 기대하십시오. 됐으면 만큼.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스페셜 매치는 대구 인형격투기의 정진동 선수의 멋진 기술로 KO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정진동 선수가 이제 그 백마운트를 타고요. 네. 리얼레 그 초크로 이제 승부를 갈랐는데요. 그 장영진 선수의 그 네. 처음에 그 대단한 테이크다운. 네, 버디슬램까지 했어요. 아, 이거 완전 프로레슬링 연상케 하는 네. 그런 기술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체력적인 면이 안타깝게도 이제 그 장영진 선수가 그 경기를 그 쉰 게 좀 오래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의 그 어떤 조절에 실패를 했고 마지막 기술적인 부분에서 서로 뒤치락 엎치락 했지만 마지막은 리얼레그 포지션 싸움에서 정진우 선수의 승리가 돌아갔죠. 그렇습니다. 결국 예. 양 선수들이 너무나 노련한 선수들이었고 그렇죠. 너무 20대 때 다 날라다녔던 선수들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정진동 선수의 체력이 좀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어찌됐건 저희 리얼격투 스트리트 네. 파이터 4강이 끝이 났고 네. 인천 대호 합기도와 오늘 이긴 투혼 팀 K가 다음 주에 결승에서 붙게 네. 됐습니다. 어떤 팀이 이길까요? 마음속에는 벌써 이제 그 점을 쳤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점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 리얼격투 스트리트 파이터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 네. 그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 고재영! 박영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결승이다. 다음 주 뽀뽀. 영지, 저 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네, 많이 아쉽네요. 많이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김영민 선수다. 어떻게 타격을 야, 저번에 테레보니까 부업이 모델이래더라. 얼굴로는 될 것 같아요. 얼굴만 때리려고. 키가 작았을 경우에 그 로킹 싸움인데 로킹! 아, 제
지금까지 경기 중에 제일 화끈했죠. 정말 멋진 시합이었습니다. 선수의 10kg 차이였다. 이 프로그램은 우스타, 파시코, 제이 골프 앤 토탈 피트니스, 린바디, 랜스 앤 제이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주 넥스트 세이프와 함께합니다. 배동이 크리틴 잭슨 양정수 못 쿠삼바 길라트 쿠퍼벨트 한 번 뛰어 나다바 리얼 격투 스트리트 파이터.